구독. 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잼미니만 깰 수 있는 타워에 도전해 볼 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깰 수 없는 타워가 아니라 깰 수 있는 타워입니다. 설마 잼미니신데 못 깨는 건 아니겠죠는? 전 잼미니가 아니기 때문에 못 깨는 걸까요? 일단 가봅시다. 아, 솔직히 이거 못 맞추면 잼미니 자격 박탈하세요. 여기가 길인가봐요. 투명한 길? 저 아니에요. 하지만 요거는 꼭 깨볼 겁니다. 돌아가는 발판이다. 누가 뚝 떨어졌어. 이것도 무시무시한가 본데? 사라진다니 뭐가 사라진다는 걸까요? 길이 사라지나? 오, 지나왔다. 하얀색이라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색깔이 바뀌면 좋은 거 아닙니까? 어? 여기 뭐지? 아, 여기 사다리 보인다. 어? 태초마을인 줄 알았죠? 맞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주 많은, 어이쿠, 투명 다리들이 있나봐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겠지? 가면서도 이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뭐지? 이거는 또 새로운 점프맵이라. 오, 조심해서. 여기 왔다고 신나는 건 아니겠지? 이제부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 오, 조금 신나했는데 꽤 올라오지 않았나요? 아직 완전 바닥인가? 요거 도도도 시프트락 누르고 가야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건너오고. 이건 사라진다고요? 뭐가 사라진다는 거지? 여기? 회오리로? 오, 아! 아니, 이 다리까지 사라지면 어떡해! 나 불렀니? 아예 다 사라지는구나? 아, 사라진다고 하면 무조건 조심해야겠어요. 나는 그 앞에 막혀있는 탑만 사라지는 줄 알았지. 가보자. 오, 조심히. 건너와서. 뉴비다, 뉴비. 요거 사라지니까 기다렸다가. 언제 사라지는 거야? 오, 진짜 없어지잖아. 완전히 없어지니까 생기자마자 가는 거야. 재빠르게. 오, 후다다. 조심히. 됐다. 여기는 뭐 앞쪽으로 밀리면 닿을 일이 없지 않나? 아, 닿았네. 조심해서 가야지. 괜찮아. 꽤 꾸닥시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오, 이건 막 오른쪽 왼쪽을 막 넘나드네요. 이 정도는 갈 수 있지. 길이 여러 군데 있는 건 아니겠죠? 조심히. 위로 올라가는 거야. 오, 아이, 사다리도 저쪽으로 타면 안 되는구나. 점프. 이건 회오리 못하시는 분은 기다리고 잘하시는 분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안 하면 더 좋지. 이건 어쩔 수 없다. 튀어나와 있지만 한 칸이니까 넘어가야지. 추워. 여기 제작자가 엄청 많은 말을 써놨네요. 여기까지 모든 잼미니는 없지? 그럼요,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오, 이건 안 뛰어도 됐나? 여기서? 오, 방향을 바꿔주고. 됐다. 오, 밖으로 나가는 건가? 이것은 당연히 하나 다른 걸로 가면 되겠죠? 지난 발판으로. 이건 밀린다. 여기 사이로 못 지나가요? 오, 갈 수 있다. 오, 무서워. 여기도. 아, 다행히 끝까지 밀리는 발판은 아니었어요. 저기 또 색깔 예쁘다. 여기 반대쪽에 있는 것 같지? 건너갈 수 있는 건가? 일단 올라가. 오, 이쪽 저쪽 돌아다니나 보다. 이건 여기서. 이거 둘이 타니까 안 돌아가던데. 그래서 저 떨어져서 오, 다시 왔어요. 그런데 한 명이 또 탔잖아. 안 돼, 안 돼. 내가! 그렇지. 축하, 축하. 이제부터 엄청 어렵다고요? 이거 뭐 밑에 닿으면 엄청 따가운 건가? 오, 떨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답답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 닿을 수 없으니까요. 이거 휙휙 지나가나? 다른 친구가 넘어가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안 지나가지는데. 무서워. 점프해볼까? 아니야. 넘어왔다. 오, 닿았어. 넘어왔다. 이
있고 벽에 딱 붙어서 이거 왜 안 닿는 거 같지? 아, 닿네. 역시 그런 건 없군요. 호락호락하게 고르는 건 없었어요. 알았어. 조심히 갈게. 이렇게 좁게 해놨지? 괜찮아. 갈 수 있어. 닿았다. 이거 돌아가는 건 언제쯤 보여야 되지? 맞닿을 때가 있나? 아닌가? 이게 더 멀어지는 것 같은데? 아, 저기. 뭐야! 타이밍을 놓쳤어! 언제 뛰어야 하는 거야? 됐다. 오, 무서웠다. 여기는 이 사이길로. 다음엔 엄청 아플 것 같이 생겼다. 어쩌면데. 기분 좋다. 칭찬받으니까. 여기는 왜 안 지나가고 있어? 당신은 잼미니입니까? 오, 이거 잼미니만 깰 수 있는 타워니까 동그라미 아닐까요? 친구야, 너와 가볼래? 고민해보자. 왠지 그럴 것 같아. 잼미니만 깰 수 있는 타워니까 저는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내가 가볼게. 따라와! 오, 맞나보다. 사실 피만 살짝 닿는 거 아니야? 하지만 맞췄어요. 오, 이렇게 넓은 판 너무 좋아. 뭔가 안전해 보여. 저렇게 좁은 한 줄 이런 거는 나빠요. 오, 꽤 많이 올라왔잖아. 설마 잼미니만 깰 수 있는 타워라서 제가 깨버리는 건 아니겠죠? 아니야, 난 아니라고. 한 칸짜리라 조금 무서워요. 오, 됐다. 오, 위험했다. 친구야, 너도 빨리 건너오라고. 할 수 있어. 사다리다. 이거는 오, 그렇지. 도도도도가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오, 또 밖으로 나가나 보다. 동그라미도 있잖아. 어, 이게 뭔가 더 오, 어, 재밌는데 무섭다. 이런 거 이거 회오리 안 하고 바로 저쪽으로. 그렇지. 오, 이건 한칸 회오리인가?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갈 수 있나? 오, 갈 수 있다. 이거 아까 돌아올 때 시간을 못 맞췄는데 이거 그냥 뛰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이 정도는 뭐야, 이거 투명판은 안 떨어지는 건가? 뭔가 오, 무서운데? 언제 지나가? 됐다. 오, 사실은 저 돌아가는 판과 관계없이 발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긴 올라가면 되나? 점프! 좋아.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라온 게 더 속상한 건가? 왜 이런 타워는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거야? 오, 그렇지. 놓치면 안 돼. 이 예쁜 보라색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어디로 뛰어야 되지? 어, 친구 왔다. 아, 저쪽으로? 아, 회오리 점프를 하면서 돌아가면 되나봐요. 같이 가! 고마워. 너가 없었다면 어디로 갔을지 몰랐을 거야. 아, 사다리가 있구나. 이렇게 올라와서 이번엔 두 칸 회오리. 저쪽에 한 번에 올라갈 순 없겠지? 뱅글뱅글 돌아서 올라가나봐요. 오케이. 확인, 확인. 갈 수 있어. 여긴 튀어나와 있잖아. 시프트락을 켜고 안전하게. 그렇지. 한 번 더 돌아야 되나? 꽤 오래 걸리잖아. 괜찮아. 방법만 알면 되지. 올라왔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 더 있는 건가? 뭔가 케이크처럼 생긴 점프맵이었는데 회오리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어, 또 색깔 바뀐다. 뭐 거의 다 올라온 거 아니지? 맞나? 가보자. 거의 몇 개 안 남았잖아. 오, 설마 잼미니만 깰 수 있어서 저가 이걸 깬다면 아닌데? 어, 이제부터 많이 많이 어려움. 안 돼! 하지만 얼마 안 남았다는 거니까 아주 신중하게 회오리를 해보겠습니다. 오, 좋아. 이게 된다고? 이거 왜 뛸 수 있는 거지? 예전엔 이런 거 어림없었는데 많이 하긴 했나봐요. 이거 한 줄에 이만큼 뛰라는 거 조금 너무했다. 이거 안 떨어질 수 있나? 오! 오, 굉장히 오! 무섭잖아. 이건 기울어져 있어? 그럼 잘못 점프하면 머리가 꽁하니까. 그렇지. 아주 신중하게 넘어와야 한다고? 됐어? 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시프트락 빼고 가도 되나? 이런 건 괜찮지. 할 수 있지.
무서웠어. 진짜 얼마 안 남았나 봐요. 오, 좋아. 갈 수 있어. 저 위에가 또 보인다, 보인다. 방이 보인다. 이거 안 밟고 가도 되지. 어, 이거 동그란 거는 회오리로 할 수 있어? 있나? 할 수 있는 건가? 일단 시프트락을 켜. 그리고 끝까지 가보는 거야. 다음에 오, 좋아. 되잖아. 어, 이런 거 왜 되는 거지? 이거 너무하잖아. 깰 수 있는 타워라서 정말 깰 수 있는 건가? 오, 조심히. 저 돌아가는 건 꽤 멀어 보이는데? 달려가면서 가야겠다. 오, 탔어. 다음 거는 지금. 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는 건가? 여기 몇 칸 회오리야? 왜 이렇게 두꺼워? 하지만 할 수 있겠지? 밑에 발판도 있다. 어, 여기선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칸짜리네. 좋아. 한 번 더! 회오리! 마지막! 오!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떨어지지 않다니! 멋지군. 아,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 사다리는 옆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오, 진짜 마지막 검은색 같아요. 이거 화살표가 옆쪽으로 나 있는 건가? 그렇다면 옆에 아! 이! 오, 설마 저 한 칸짜리 조기로 뛰라는 건가? 그래서 회오리 하는 건가? 오, 이제 거의 닿았다고! 여기서 오오! 시프트락 안 켰다! 안 돼! 아니야! 아이, 거의 다 왔잖아! 이제 한 단계밖에 안 남았다고! 아, 잼민이가 아니니까 못 깨는 걸로 위로해야 할까요? 이런 점프맵! 잘하는 꿀팁이나 하면서 재밌었던 맵이나 이런 거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열심히 연습하러 가보겠어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른 것도 많이 도전해볼게요. 그럼 안녕!